상고무와 부채춤은 올림픽 등 대규모의 행사나 문화 교류 차원의 해외 공연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공연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BTS가 상고무와 부채춤 등을 곁들인 공연을 선보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한국의 이 두 가지 문화예술 작품은 한국에서 개최됐던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문학제 등 문화교류 목적의 해외 공연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공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던 한국문화행사에서 상고무와 705 공연 모습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상고무는 사방에 걸어놓은 세 개의 북들 사이에서 다양한 안무와 함께 북을 치는 작품입니다. 또한 북의 개수에 따라 505, 705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작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데요. 과연 이 공연을 지켜본 현지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한 공연 모습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흥미로운 나라이다. 나는 이런 공연은 난생 처음 봤고 정말 환상적이었다. 현지 관객들은 물론이고 해외 네티즌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한국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문화 공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이 이런 아름답고 독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